어디가?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남았어. 그 내 웹소설에 그 한희 씨가 캐릭터 나오는 거 알아요? 네, 알아요. 이름도 한희 그대로 썼잖아요. 어, 읽어봤어요? 네, 1, 2, 3편 모두 다. 사실 그 4편까지 나왔거든요. 너 뭐야? 이거 뭔 짓이야? 너 강도야? 당신이 쓴 소설 그 애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. 당신이 쓴 소설 1화 권태감을 느낀 여자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준다는 가게에서 꿈에 중독돼 이상한 세계에 갇히게 된 이야기야. 박상이란 여자 실제로 실종됐어. 두 번째 이야기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 시간까지? 그 뒤를 쫓다가 자신이 환상에 빠져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. 내가 꿈을 꾼 거라고요? 내가 이 사람들 다 만났어. 예약하셨어요? 3회 영준이란 남자하고는 같이 옷장 속에 있었다고.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이 이야기들 모두 다 실제로 일어났어. 업로드 되기 전까지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. 사람들이 실종됐고 아내를 잃은 남자는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. 이대로 두면 내 남자친구도 어디론가 사라져. 영화가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자기를 구해달라는데 어딘지 모를 곳에 갇혀있다고. 그게 뭘 봐.